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자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들에서 자생하는 돌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시기에 이제 꽃이 이렇게 피는데, 들에서 이제 자생하는 야생콩이라고 해서 돌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줄기를 가축의 사료로도 이용을 합니다. 이제 돌콩은 줄기, 잎, 뿌리를 양명으로 야대두덩이라고 하고, 씨앗을 흑소두라고 부르며 약용을 합니다. 줄기, 잎, 뿌리를 야대두덩이라고 부르는데, 맛은 달고 성질은 평하거나 서늘한 약초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콩꽃 툴인데, 이 안에 좀 시간이 지나면은 자그마한 녹두알 크기의 콩이 맺혀서 익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흑소두라고 해서 약용을 하는데, 이제 맛은 담백하고 성질은 평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콩 씨앗을 따서 콩나물 키우듯이 그렇게 키워서 숙주나물로 이용을 합니다. 돌콩을 약용을 할 때는 이제 보익, 보간, 거담제, 거풍해독, 근골동통, 산후제독 등의 약재로 이용을 합니다. 돌콩 열매를 따서 믹서기라든가 그런 데서 곱게 갈아가지고, 다른 부재료와 함께 섞어서 부침개를 부쳐 먹거나, 그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이제 이것을 구황식물로도 이용을 하고, 또 약용으로도 이용을 했습니다. 한국의 수생식물과 식물도감이라는 책에 보면은 줄기, 잎, 뿌리는 위장의 소화력을 높이고 땀을 내는데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을 할때 40g에서 150g을 물에 넣고 대추를 넣어서 달여서 복용을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근육타박상에는 뿌리를 짓지어서 술에 섞어서 환부에 붙이면은 근육타박상이 잘 낫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이제 콩팥 이상 때문에 눈이 어둡거나 요통, 근골연약증 해소에 복용하면은 좋고, 또 최근에는 골다공증 치료제로 활용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본초도감에서도 돌콩을 갖다가 이제 야대두덩이라 해서 줄기 잎 뿌리를 위장의 소화력을 증진시키고, 역시나 40에서 150g을 물에 달여서 대추와 같이 넣고 달여서 복용하면은 좋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근육의 타박상에는 신선한 뿌리를 짓지어 술에 넣어서 같이 환부에 붙이면은 좋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콩의 종자, 즉 씨앗을 간신균형감태로
시력이 떨어져 물체가 거릿하게 보일 때 효력이 있고, 신허증으로 오는 요통과 근골연약 증상에 효과를 얻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돌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